그 어떤 괴물보다 대중매체에 자주 등장하지만 귀신의 존재보다는 믿기 어려운 좀비. 이 좀비는요, 어떤 영화에서는 굉장히 빠릅니다. 하지만 또 어떤 영화에서는 굉장히 느려요. 마치 슬로우 모션 하는 것처럼. 그래서 쉽게 뭐 피해갈 수 있습니다. 그쵸? 그리고요, 어떤 영화에서는요, 좀비한테 한번 물리면 이 물린 사람도 좀비가 돼요. 반면에 어떤 영화에서는 물리면 그냥 물리는 거예요. 그렇죠? 되게 그 묘사하는 영화나 소설마다 다른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. 바로 공통적인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. 바로 죽음에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. 죽음에서 돌아왔지만 사람 같은 의식은 없어요. 그저 누군가를 물겠다는 그 의식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한번 요단강을 건너, 그러니까 한번 죽어버린 그 좀비가 죽어버린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온다. 아니 솔직히 이게 말이 됩니까? 아,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? 그쵸? 그런데 이 믿기 힘든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. 네,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미 빨간 토마토가 한번 다뤘던 내용이에요. 그 내용을 가져왔으니까 아시는 분들은, 모르시는 분들은 잘 들어주세요. 자, 1970년대 IT의 한 마을에서 농사를 짓던 남성이 열사병에 걸려 쓰러집니다. 아마 지금처럼 엄청 더웠나봐요. 요즘 진짜 덥죠? 요즘 같은 이 더위에 밖에 나가서 일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. 이 남성도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는데, 병원에 가기 전에 집에서 가족들이 차가운 수건을 여기 얹어주고 바람도 부채질도 해주고 했지만 치유가 되지 않았어요. 그래서 동네에 있는 주술사한테 가가지고 약 좀 다려주세요 해서 약도 먹이고 해봤지만 결국에는 호전되지 못했고요,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. 그렇게 시간이 흘러 10년? 한 18년 정도 지났을 때 죽은 남성의 동생이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죠. 뭐야 갑자기? 하늘이 왜 어두워져? 누구세요? 네, 어두워진 하늘을 쳐다봤는데 하늘이 어두워진 게 아니라 그림자가 진 거였어요. 보니까 그곳엔 익숙한 남자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남자가 이렇게 말을 했죠. 동생아, 잘 지냈어? 그 남성은 10년 전 죽은 이 여성의 오빠였습니다. 에? 아니 네? 아니 분명 열사병으로 죽어서 병원에서 사망 진단서까지 받았어요. 이 남성, 이 땡땡땡은 몇 날 몇 월 몇 시 죽었습니다 라고 사망 진단서를 받았는데, 그리고 자신이 직접 땅에 묻는 거를 이 두 눈으로 봤는데 갑자기 동생아 나야. 이 남성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온 것일까요? 근데 놀라운 것은요, 남성 역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. 그냥 농사일하다가 쓰러졌는데 눈 떠보니까 십몇 년이 지나있던 거죠. 신기한 것은, 충격적인 것은요, 이 남자뿐만 아니라 이 동네에서 지난 수년간 죽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다시 살아서 집에 돌아오기 시작했던 것이죠. 이 사건으로 난리가 났습니다. 네, 그 지역 신문에 당연히 보도가 됐고요. 전 세계 신문에, 심지어 타임지까지 보도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. 아니,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고? 이거 좀비 아니야?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과학자들이요,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, 이 지역을 찾아갔습니다. 오, 신기해. 유튜브 각. 이거 완전 유튜브 각이죠? 네, 빨토가 이미 했어요. 자, 그래서 가봤더니요, 그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봤어요. 당신
그 죽기 전에 어떤 일을 했죠? 뭘 했죠? 어떤 일이 있었죠? 막 물어 보니까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. 그 공통점은 바로 주술사가 준 약을 먹었다는 것. 주술사? 뭐 갑자기 무슨 게임 같기도 하고 그죠? 아 근데 당연히 요즘 우리가 막 주술사 얘기하면 게임밖에 생각이 안 나지만요. 당시 이 지역은 의사가 거의 없었어요. 의사는 없고요. 진짜 동네에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. 점쳐주고 뭐 미래를 본다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. 뭐 점쟁이라고 하죠, 그냥은.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사의 역할까지 같이 했었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도마뱀의 꼬리. 야, 그 제 게임에서 하는 것처럼 뭐 도마뱀의 꼬리, 뭐 박쥐의 손톱. 뭐 이런 걸 막 섞어 보글보글 끓여 가지고 그걸로 먹으면 낫는다. 아,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. 아무튼 그런 거를 이렇게 먹이면서 의사의 역할도 했었는데요. 다들 주술사가 준 약을 먹었대요. 어? 도대체 주술사가 어떤 약을 줬길래 그런 걸까? 궁금해진 과학자는 주술사에게 찾아가서 아 그때 지난번에 사람들 죽기 전 그 사람들한테 줬던 약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. 약을 사와서 약에 뭐가 들어있는지 검사를 해봤어요. 그랬더니 네, 저기처럼 이 약을 먹는다고 마력이 올라가진 않았어요. 네. 자, 보여드릴게요. 요런 게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. 이게 뭐죠? 왼쪽, 맨 왼쪽, 여기. 마이크 때문에 하면 여기. 여기 있는 거는 버거예요. 버거 독, 알죠? 이거는 자이언트 두꺼비. 이거는 동말풀. 네. 셋 다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? 맞습니다. 다 독을 가진 애들이에요. 보고독 진짜 유명하죠? 보고 잘못 먹으면 죽어요. 자이언트 두꺼비의 침에는 그 마비되는 성분이 들어있대요. 동말풀 역시 그렇다고 합니다. 근데 이 독을 가진 성분들을 한 대 묶어가지고 약을 만든 거예요. 독약인 것이죠. 아니, 아, 진짜 웃기지 않아요? 사람 죽어가는데 독약을 줬어요. 뭔가 이상하죠? 수상하죠? 네. 사실 요 약을 먹으면요. 사람들이 가사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신경신호 전달과 근육이 마비되면서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 된다고 해요.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? 네. 그러니까 이 약을 마신 사람은 의식이 없어요. 일단 의식이 없고요. 신경신호 전달이 차단돼가지고 예. 네. 안 아파. 주술사가 이들을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농장에서 노예로 활용했다고 합니다. 뭐냐면요, 얘 곧 죽을 것 같아.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괜찮아 멀쩡한데 내가 얘를 쓰고 싶은 거지. 공짜 노예로. 그래서 이 독약, 물론 죽는 독약은 아니에요. 그냥 가사 상태에 빠지는 독약인데 요걸 준 다음에 가족들은 모르잖아. 죽었구나. 그래서 묻었는데 가족들이 없을 때 새벽에 찾아가서 해독제를 준 거야. 꿀꿀꿀꿀꿀꿀꿀. 일어나도 의식은 없어요. 네, 그 일어난 애를 일을 시키는 거지. 너 저기 가서 저 잘라. 막 낙진하다가 손가락 잘렸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어. 말도 안 되죠? 진짜 말도 안 되죠? 아 근데 실화라니까 실화? 네. 만약에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탈출했겠죠. 하지만 이들은 이미 독약으로 그 신경이 마비되고요. 이 의식?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죠? 아,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가 된 거예요. 그러니까 그냥 10수년간 계속 농장에서 일만 했던 거죠. 이렇게 아무리 요즘같이 태양이 뜨거워도 막 여기가 머리가 익어가도 그냥 통증이 없어요. 그런데 알 수 없는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하나 둘 정신을 차리게 됐던 것이고 그냥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여기 왜 있지? 집에 가야겠다 하고 집으로 돌아온 것이죠. 사실 그 좀비, 우리 좀비라는 말 있잖아요. 좀비라는 그 말 자체가 이 부두교, 아까 그 주술사가 부두교라는 종교라긴 좀 그렇고 뭐 토속 종교, 토속 신앙 그런 부두교의 언어에서 나온 거예요. 그 뜻은 부활한 시체라는 뜻입니다. 그렇죠. 부활한 시체? 좀비죠? 네, 좀비. 네.
죽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죽은 게 아니었어요. 근데 살아있는데 그렇다 또 살아있는 건 아닌 이 좀비들.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뭔가 잡아먹기 위해 사는 좀비도 아니었고요. 그냥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술사의 노예가 되어서 계속 십수년 동안 일만 하다가 몸도 마음도 잃고 집으로 돌아오게 된 진짜 역대급으로 불쌍한 좀비들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시체가 벌떡이었습니다.